안녕하세요. 꽃 대신다 무당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참 재밌는 이야기인데 선생님 재밌는 이야기라고 하기엔 좀 어이가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뭐? 상가집에 이제 무당이 왔다 가면은 다음날 사람이 한 명 죽는다. 뭐 이런 말을 하는 분이 계셨더라고요. 글쎄, 그런 게 어디 있어? 있어? 무당이 상갓집을 갔다 왔는데 무당이 그해 급사를 막는다든가 뭐 아니면 그럴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어떤 특정 글쎄 나 내 주변의 무당들은 상갓집 갔다 와서 죽고 돌아가신 분은 없어요. 아니 그 무속인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귀신이랑 이제 좀 밀접한 관계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가집 얘기를 하니까 내가 팁을 줄게. 우리가 왜 매장을 할 때 화장은 우리가 뼈를 저기를 하는 거고 태우는 거고 가루를 만드는 거고 이제 매장을 하잖아. 산소를 보잖아. 산을 많이들 보셨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매장을 할 때 흙을 하나씩 가족들이 붓잖아요. 네. 삽으로.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집안인들이 와서 다진단 말이야, 아마. 그러면서 이제 노래도 하면서 다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해 부모 상이라도, 아니면 가족 상이라도, 자식 상이라도 보지 말아야 될, 입관 하관을 보지 말아야 될 해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보면 안 돼. 그러면 주당을 맞는다든가, 급사를 맞아. 무섭지. 무섭죠. 응. 시건 장례 치르고 왔는데, 갑자기 막, 사고가 나버려. 응? 또, 돌아가셔. 뭐, 이런 사람들은 있어도, 뭐, 무당이, 글쎄, 나는 내 주변에는 그런 적은 없어. 상갓집 갔다 왔다고, 무당이, 죽는다. 이거는, 글쎄요, 내 주변에는 없네요. 근데 그러기가 쉽지는 않을 건데 그런 말들은 어디서 그렇게 들어갖고 오세요? 아니 진짜로 그런 말들은 어디서 들어갖고 오는 거야? 말을 만드는 거 아니야? 만드는 거? 아니야, 뭐 이건 여기저기 보다 보니까 이제 좀 이런 이야기들 이렇게 이런 걸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웃긴 얘기가 해줄게. 카톡 있잖아. 네. 카톡으로 뭐 우리가 사람 요즘 결혼식도 카톡으로 많이 하고 하잖아요. 카톡으로만. 그러면 카톡 보고 상문이 들었다고 막 또 어떤 무당은 막 풀어. 그러는데 우리가 뭐 장사꾼들이나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이들 하잖아. 뭐 좀 뭐 상문이 있다 좀 굳은 경우 왔다가 가서 뭐 뭐 좀 안 좋다 맥힌다. 무당도 막 그런 사람들이 좀 유별스럽게 좀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막 이렇게 가리는 편이 아니에요. 뭐 신령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뭐 그리고 좀 백그라운드처럼 그냥 할아버지 왜 그래요? 뭐 상문 들었어요? 부정 들었어요? 좀 제껴주세요. 이래요. 그래서 이제 좀 그렇게 가는 편인데 근데 저도 제대로 한번 코에 걸릴 때가 있었어요. 제대로 코에 걸릴 때 아무리 풀어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주 진초상이었어. 상갓집 갔다 왔고 진초상이었어. 법당에만 들어오면 픽픽 쓰러지는 거야 내가. 부정이 제자가 꽉 들었대라는 거지. 그래서 할아버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막 신령님한테 막 빌었어. 뭐 시엄마가 와서 풀어주고 뭐 신선생이 와서 풀어주고 그래도 안 되는 거야. 내가 풀어도 안 되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안 돼. 아 미치겠더라고. 그래갖고 빌었더니 갑자기 짜잔 해갖고 알려주는데 꽃시장을 놓고 풀으라는 거야 나부로.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나? 그리고 뭐야 할아버지? 그랬더니서 얘기를 했더니 나부로 꽃시장을 놓고 풀으래. 그랬더니 그 얘기를 아는 제자한테 야 나 꽃시장을 놓고 풀으랜다 그랬더니 웃는 거야. 그랬더니 언니 내가 된장을 놓고 푸는 거는 봤어도 고추장 놓고 푸는 거는 언니가 처음이야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그래? 내가 잘못 들었나? 그리고 할아버지가 또 빌었어. 할아버지 제대로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고추장을 놓고 푸르라는 거야. 3세 번을 들으니까 이건 범상치 않은 거야. 내 실력의 원력이지. 진짜 고추장을 놓고 푸니까
그렇게 대선생이 와서 풀고 별의별 선생이 와서 다 풀어도 내가 풀어도 안 맥히는데 아주 진초상이 들었었는데 그 고추장 넣고 풀었어요. 미나리 넣고 막걸리 세 잔 넣고 어머 그랬더니 기가 막히게 풀려버린 거야. 아 그건 기적이지. 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 일도 있어. 재밌죠. 네. 그래서 제 경험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순수히. 그래서 오늘은 아까 침에 우리 PD님이 얘기했듯이 뭐 상가집에 갔는데 무당이 꼭 죽는다. 뭐 급살 맞지 않는 이상, 주당 맞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죽을 일은 없지만 좀 오늘은 그런 상문에 대해서, 상가집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엔 더 좋은 얘기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